배터리 좀 보자. 91% 지금 있고, 충전의 효율은 여기서 제어를 하고, 지금 100%로 충전 목표를 잡아놓고 9%를 충전을 더 해야 되고, 요거를 한번 제가 직접 여기 충전기에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스타필드 4층에 있는 전기차 충전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하느라고 많이 왔던 곳인데, 여기에 충전기가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뭐야, 해피차죠? 이거 회사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충전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DC 차대모, DC 콤보 있는데,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는 DC 콤보 시스템이에요. 충전을 할 때 요 버튼, 여기에 있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완속 충전용 충전구, 요걸 이렇게 내리면 DC 콤보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구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저도 오늘 이 DC 콤보는 충전 처음 해보거든요. 자, 일단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충전 시작 누르고, 차대모 DC 콤보, DC 콤보니까 저는 이제 회원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하고, 와, 단가가 430원이야. 와, 슈퍼차저가 260원 정도 하거든요. 두 배는 좀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킬로와트당 430원이면. 와,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디젤차를 타는 게 맞겠는데? 아무튼 풀로 신용카드를 먼저 꽂아주고, 자, 충전 시작을 눌러야 돼요. 와, 되게 무겁네 이거. 우와. 이렇게 해서 DC 콤보는 커플러가 되게 커요. 이렇게 하면 여기 불, 하얀색 불이 감지가 되고, 이 녹색 불이 되면 충전을 하는 거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기 눌러야 되나? 아,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는데? 어, 된다. 어, 깜짝이야. 지금 이제 여기 녹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충전을 시작하는 거고, 녹색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충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배터리 충전 레벨이고, 충전 중 12분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시는 유튜버분.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지금 이거 시승 찍으려고. 아, 이트론. 아, BMW 뭐지? 리스토어하는 거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보셔도 돼요. 아, 네. 촬영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인이 3만 원을 했는데 카드를 빼래요. 그러면 이게 충전이 끝나고 다시 꽂아서 아마 승인 취소를 하고 다시 승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만원어치 제가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차량의 충전 상태가 다시 결제를 할 것 같아요. 테슬라의 경우는 충전을 하는 동안 넷플릭스라든지 뭐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물론 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광주점을 지금 오늘 출장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이 차를 끌고 가는데, 광주점까지 실제로 300km가 주행거리가 나와요. 그 우리가 이제 내비에서 찍었을 때. 그러면 이 차량에서 만충을 했을 때 300km가 넘게 찍히니까 사실상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몇 프로 정도 남는지,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충전할 때가 바로는 없을 것 같고, 갔다가 제 생각에는 돌아오면서 휴게소에서 충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00%를 충전하는데 얼마나 써는지, 주행거리랑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로 지금 출발을 할 거예요. 일단 충전 만충하고 출발하면서 차량의 느낌이나 차량의 상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 됐나 봐. 자, 충전 완료. 지금 충전이 지금 완료됐고, 금액이 3,766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종료. 아, 다시 신용카드를 넣고 카드를 빼? 이거 눌러야 되나? 아, 이거 눌러야 되네. 급속은 그때도 얘기 들었었는데 얘만 눌러서 안 되고 얘를 꼭 눌러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트론 타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걸 못 뽑아가지고, 여기 엔진룸 쪽에 엔진룸이 없구나, 참. 여기 후드 쪽에 열어가지고 이걸 뽑는 케이블이 있대요. 이제 얘를 눌러줘야 되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이라. 아이고. 자, 일단 충전이 완료가 됐고, 3천 얼마냐 결제된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일시불로 3만 원이 결제가 먼저 됐고, 다시 충전이 끝난 다음에 3,766원이 결제가 되고,
그리고 취소가 3만 원이 다시 됐어요. 셀프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랑 동일하게 만땅 하면 15만 원 결제하고 다시 결제된 다음에 다시 15만 원을 취소하는 형식처럼 동일한 방식 같아요. 저도 처음에서. 그리고 이게 환경부 카드가 있으면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저는 환경부 카드가 없어요. 현재 일반 카드로 진행을 해서 충전 요금이 굉장히 비싸게 충전을 한 거예요. 일단 100%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아니야 너 안 불렀어. 지금 현재 100% 충전을 했고 지금 앞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주행 거리 363km를 갈 수 있대요. 이 아우디의 경우에는 애플 카프레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팀앱을 이용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이 사실 팀앱을 이용 못하는 거거든요. 일반 차제 내비게이션을. 근데 얘네들은 애플 카플레이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팀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카플레이어를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케이블을 꼭 꽂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트를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시트가 포지션을 움직이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 헤드레스트도 수동이네. 허리를 이렇게 굽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움직이는 게 이거 바람 넣는 거 요추받침대라 그러죠. 그거 빼고는 요 길이도 조정이 안 되고 이거 수동인가? 아닌데 시트도 그냥 위아래 뭐 요 평범한 거 앞뒤 요거 외에는 조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트가 가죽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 떠나서 일단 제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 몸에 딱 맞는 어떤 착좌감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조정이 조금 그래요. 조정 범주가 1억 2천이 다 돼가는 차량치고는 이 시트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싼 거를 쓰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 핸들에 되게 예민한데 핸들을 조정하려고 보니까 수동이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520D도 이거 전동이에요. 520D도. 520 디젤도 요걸로 이렇게 그 이런 조작 레바 요거는 제가 써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기아 레바 요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운전하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미리 찍어놓은 거고 목적지가 지금 강산모터스라고 예전 이름이고 지금 내 차를 부탁해 그 광주점이거든요. 거기까지 307km 나와요. 그러니까 한 60km 정도가 잔량이 남아야 돼요. 사실 60km 정도. 안내 시장 누르고 3시 40분에 도착하니까 한 6시쯤 도착하겠네요. 사실 근데 쉬엄쉬엄 뭐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300km 거리를 한번 가보자고요. 빨리 가. 하이패스를 안 들고 왔네. 안녕히 계세요. 야, 타! 이 차를 가져와서 조금 운전해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약간 멀미처럼 막 출렁출렁거려요. 자동으로 놓고 있는데 시내주행할 때 승차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데 문제는 이제 막 약간 롤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 자동으로 해놨었거든요. 이제 다이나믹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으로 바꿔야 승차감 위주가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을 제어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날 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지금 이게 여기 모니터에서 이 시트의 버킷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트가 좀 이게 돈이 너무 안 쓴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버킷까지는 되네요. 이게 여기 딱 감싸주는. 그리고 이 앞뒤로 움직이 요거 길이 조정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모니터에 들어와서 요 다리 길이의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네요. 근데 허리를 한 번 더 꺾는 건 안 되고 요 정도는 가능해요. 요 앞부분 여기 처음에 이제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지금 이 액정에서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진짜 적응하기 힘든 게 항상 저는 이 사이드 미러가 여기 있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훅 돌리면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였고 액정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처음에 어색하고요. 그리고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일단 사각지대가 없는 게 되게 좋아요. 가장 큰 문제는 거리감이 없어요. 거리감이 지금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데, 운전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이드미러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거리감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금 한 1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대신에 후진할 때가 조금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후진할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거리가 좀 있는 상태가 많죠. 아, 이거 하이패스를 안 들고 와서 참. 자체에 없어요? 자체 하이패스 기계는 달려있지 않고, 하이패스 기계에 달려있는 거는 국산차만 달려있던 것 같은데, 하이패스가 아닌 곳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 정지하석 안전키를 착용합시다. 네, 사이드에 없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깜빡이랑 같이 움직여주고요. 사이드에 차량이 있으면 깜빡깜빡깜빡해요. 지금은 제가 이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만약에 옆에 사물이 있다. 사물은 신경 안 쓰네. 자,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거, 녹색불. 그리고 이 녹색이 노란색으로 지금 같은 경우 깜빡깜빡깜빡 하다가 없어졌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좀 금방 익숙해져요. 실제로 이 차량의 거리를 잘 몰라서 이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숄더 체크를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아, 근데 이게 차 느낌은 되게 고급죠. 이 전형적인 아우디의 그런 느낌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굉장히 그 부드럽고, 이 네 바퀴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느낌이 너무 고급져요.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부드럽다 라는 표현보다는 고급지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 주면서 이렇게 차를 잘 잡아주는 느낌도 나고. 자, 오늘 사실 이 차를 제가 가져오면서 이 차량에 대한 뭐 장단점도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충전하는 거, 충전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사실 전기차를 제가 이제 테슬라를 타보니까 처음에 전기차를 접하기 전에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아우디에서 얘기하는 전체 총 주행거리,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뭐 어떤 포털에서 찾아보면 이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100% 충전해서 340km 정도 아까 잡혔던 걸로 봐서 저는 한 400km 정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좀 무섭긴 해요. 한번 갔다가 오면서 충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테슬라를 타고 있으니까 자꾸 테슬라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테슬라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차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회생제동의 느낌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이질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실제로 운행하면서.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다 놨을 때 차량이 계속 그 브레이크가 잡히는 느낌? 근데 이 차는 회생제동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럴 때 내리막이 됐을 때 지금 회생제동이 작동하고, 평상시 운전할 때는 이 내연기관 차랑 거의 동일한 상태로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부러 제가 크루징을 안 하고 악셀 페달을 밟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냥 내연기관 차 운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은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전기차를 접하시는 분들이 운전할 때는 아주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데. 근데 이제 회생제동이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도 생각은 해요. 사실 지금 일단은 주행하면서 아까 다이나믹 모드로 한 게 출력 자체도 다이나믹 모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사용법을 몰라서 여기 드라이브 셀렉트에 들어가면 개별 설정에서 주행 모드는 균형 있게 운전하고, 서스펜션은 제가 스포츠, 스티어링은 역시 스포츠로 해서 하체의 감각은 스포츠 모드로 가고, 그러니까 출력 모드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 모드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기판에 보면 주행 모드가 인디비주얼이라고 나와요.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별 설정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했다라는 얘기고, 여기가 지금 도로가 110km짜리 도로 같은데, 100km로 해서 크루즈 컨트롤로 운전하고 있어요. 비가 살짝 내리고 ACC 모드로 계속 운행하고 있거든요. 앞차랑 거리 조정하면서 악셀을 지금 밟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주행을 하고 뭐 제동도 하고 하는 상태고, 얘는 그 테슬라처럼 그 자동운전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잡고 운전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차선 감지, 이렇게 뭐 차선을 넘나들면 진동이 오거나 뭐 약간 보정,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동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로 가시는 게 맞고, 얘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와 동일한데 동력원만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용 주행거리라고 하죠. 가용 주행거리가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계속 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400km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400km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가다가 쓰면 견인차로 가야지. 아, 그리고 비가 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 이런 조작부가 이렇게 되게 좀 신선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조작 패널이 있었잖아요. 사실 태블릿 하나만 있고 태블릿에서 조작하는 시스템이라 실제로 물리적 버튼은 비상등 버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가장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와이퍼예요, 와이퍼. 와이퍼를 움직이려고 하면 모드에 들어가서 와이퍼 작동을 시키는데, 그것도 오토모드는 완전 바보야. 오토모드를 하면 비가 와도 안 움직여 잘. 그리고 비가 끝쳐인데도 움직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고, 물론 이제 말로도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되게 불편해요. 와이퍼 꺼, 와이퍼 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은 이 물리적 버튼이 있어요. 물리 버튼이 있어서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 오토모드도 있고, 근데 오토모드가 생각보다 민첩하진 않은데, 지 욕하는 줄 알고 움직이네? 생각보다 민첩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차선 변경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실선이네. 실선 지나서, 자, 뭐 지나면 깜빡이를 켜고, 자, 녹색불로 깜빡깜빡거리면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고, 들어갔어요. 아,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미션인데, 실제로 룸밀러를 보면, 백밀러라 그러죠, 백밀러로 뒷차를 보면 상당히 거리가 많았었어요. 혼자 겁먹어서 다시 주행차로인 이 차로로 변경해서 다시 크루즈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 와, 이거 근데 처음엔 진짜 어색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좋네. 그 조수석에 있는 분도 뒷차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뭐 볼 일은 없겠지만, 출력이 막 그 뭐야, 모델 3, 제가 타고 있는 모델 3만큼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느낌은 안 나는데, 확실히 전기차는 전기차예요. 내연기관 차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좀 뭐라고 할까, 내연기관 차와 지금 테슬라의 경계에 서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차에다가 전기를 얹은 느낌이고, 테슬라는 태블릿에다가 바퀴를 달은 느낌. 공조기 쪽에 보면 요 버튼은 이 뭔가 해서 눌렀더니 방향제가 들어가 있나 봐요. 방향제가. 비상등이, 얘는 물리 버튼이 아니거든요. 이 누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맥북 써보신 분들은 이 트랙패드 작동해 보시면 알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 나요, 눌렀을 때. 얘네들은 그냥 터치. 그리고 얘는 꽉 눌러야 돼요. 그래서 딸깍 하는 느낌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핸드폰을 여기에 보면 이렇게 꽂아 놓으면 자동 충전이 돼요. 자동 충전이 그냥 올려 놓는 타입이 아니라 얘는 꽂아 놓는 타입이고, 이렇게 되면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어의 화면에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발열이 조금 있어요. 불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는 일반 내연기관 차처럼 드라이버 모드 상태에서 조금씩 가요. 진짜 그냥 엔진이 달린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엔진에 시동이 걸렸을 때 오는 진동과 소리, 그것만 빼면
제가 이게 지금 내연기관 차를 끌고 있는 건지 전기차를 끌고 있는 건지조차도 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최대한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노력이 보여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창문도 이게 이중 차음률이거든요. 이중 차음률이라 주변의 소음이 굉장히 좀 차음이 굉장히 잘 돼요. 100km 정도로 달렸을 때의 주변의 소음을 차음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더 빨리 한번 달리면서 이 풍절음이나 그런 걸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내연기관 차들에서 가장 많이 소음이 나는 부위가 항상 이 아웃사이드 미러거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크고, 그 큰 아웃사이드 미러에 바람이 갈라지면서 풍절음이 상당히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버추얼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면서 사이드미러가 작다 보니까 얘네들이 바람을 가르는 거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좀 적어지지 않을까. 제규어 같은 경우는 이 방음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고속주행에서도 풍절음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어요. 굉장히 적은 편이었는데 이 차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등급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차가 굉장히 막히네요. 굉장히. 이게 뭐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의 퍼센테이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내연기관 차들도 유류의 퍼센테이지가 나오진 않아요. 눈금으로 대충 보긴 하는데 딱 그런 기준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서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볼까? 충전 여기서는 지금 나오네요. 지금 현재 배터리가 90%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90% 정도, 10% 썼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90% 남아있고 여기서만 보이고, 여기 계기판에서 나오는 충전 레벨은 그냥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고 눈금만으로 표시가 되는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근데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을 열어보면 배터리 지금 몇 프로가 남았는지 항상 확인을 하는데, 또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테슬라를 접하지 않았으면 내연기관 기준으로 이 차를 판단을 하면 그렇게 이게 낯설지 않은 모습인데 이 배터리 이런 모습이. 근데 테슬라는 퍼센테이지가 딱 나오거든요. 뭐 98%, 96% 그게 나오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서 이 차를 평가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진짜 너무 좋다. 이트론을 시승하면서 영상들을 보면 승차감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직접 타보지 않아서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와 진짜 편해. 진짜 편하고, 어이 깜짝이야, 진짜 편하고, 와 느낌이 너무 좋아. 그냥 편하네. 제규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차가 분명히 거리가 있었던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뒤에 차가 막 빨리 달려오고 있으니까 얘가 깜빡깜빡 경고를 넣어주기도 하네요. 뒤쪽에서 뭐 감지를 하나? 출발 전에 브레이크가 CXP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진짜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브레이크가 너무 팍팍 꽂히는 느낌이라 적응하는데 좀 힘들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테슬라랑 비교를 하자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회생 제동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회생 제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행을 하다가 어떤 사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급제동을 할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테슬라의 브레이크는 진짜 안 들어요. 이 차량은 실제 내연기관 차량의 브레이크 성능과 거의,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에 무게가 있고 하니까 아마 제동 성능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여기가 휴게소 맞지? 자 일단 휴게소 한번 잠깐 들리고, 아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휴게소 좀 들리고, 휴게소에서 한번 혹시 전기차 충전기 여기 있다고 하니 한번 전기차 충전기가 어떤 종류로 충전할 수 있는지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한번씩 제가 확인을 할게요. 2핏이라고 써있는 충전기는 DC 콤보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이 충전기로는 이 아우디를 충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가격이 회원이 370원, 비회원이 450원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죠. 초고속은 500원이에요. 이트론에 들어가는 DC 콤보 같은 충전기 시스템은 휴게소 곳곳에 보통 이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충전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물론 국도를 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장거리 갈 때는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니까 지금은 충전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전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바로 출발을 할게요. 자, 비가 오니까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의 장점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거울에 그 빗물이 묻어가지고 잘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버추얼 사이드 미러의 경우에는 비가 와도 뒤에 화질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출발할 때 주행거리를 리셋을 하고 출발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한 50km 달린 다음에 리셋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건 지금 156km 지금 현재 주행했다고 나오는데 플러스 50 그러면 200km 주행을 했어요. 배터리 잔량이 50%가 좀 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남은 주행거리가 228km라고 하니까 400km가 좀 넘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의 정속 주행과 추월할 때만 한 번씩 악셀을 밟는 정도로 주행을 했었고 회생제동은 그렇게 강하게 키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거의 주행을 했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을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우디에서 처음에 이제 공신연비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충전했을 때 여기에 그 계기판에 나오는 앞으로 주행 가는 거리 그거보다 실제 주행했을 때 주행거리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55 모델 같은 경우 95kW인데 테슬라가 75kW의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킬로와트 아워라고 해야지 또 이거 75kW 아워의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아우디가 더 많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제 생각에는 테슬라만큼은 못 가도 뭐 퍼포먼스 정도의 배터리의 성능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시내 주행에서는 절대 그렇게 탈 수가 없겠죠. 와이퍼도 굉장히 작동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나갑시다. 드라이브에서 한 번 더 내리면 여기 스포츠 모드로 가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갔을 때 여기 화면 여기 보면 그래프가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요. 파워, 드라이브, 스포츠 하면서 출력, 최대 출력이 이렇게 바뀌어요. 최대 출력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스포츠 모드로 했을 경우에 롱레인지 기준으로 걔보다 잘 나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의 느낌이 그 바이킹의 느낌이 나고 얘는 내연기관 중에서 잘 나가는 내연기관의 차의 느낌이 나요. 와 시원시원하게 나간다 그런 느낌이지만 테슬라처럼 이렇게 바이킹을 타는 느낌은 전혀 나지 않아요. 고속주행을 할 때 쭉 가속을 할 때 보면 풍절음의 정도도 고급차들 같아요. 조용해요. 조용하고 굉장히 풍절음이 적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속도감도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자동운전은 그래도 테슬라가 최고 아니겠어요? 테슬라 그것 때문에 사는데 그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땐 테슬라랑 이 이트론을 비교해보면 이트론이 압승이라고 봐요. 압승. 이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적으로 할인을 되게 많이 해주기 때문에 9,000만원대 정도의 할인받아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요 같은 레벨의 등급이라면 X5, X5 약간 좀 이게 작은데 뭐 비슷한 등급으로 보고 X5 같은 경우는 1억 중반대까지 가잖아요. 1억이 넘어가잖아요 사실. 그러면 비슷한 등급에서 보면 얘가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잔여 주행거리가 158km, 55km 남았거든요 현재. 그래서 가면은 잔여 주행거리가 한 100km 정도 남으니까 충전은 아마 내일 제가 급속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발 냄새만 맡아도서 와 이거 무슨 스포츠카야 스포츠카. 처음 타면 앞유리 박겠어 안전벨트 안 매면. 테슬라처럼 밟았다간 죽을 것 같아 날아가서. 와 브레이크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럴지도 몰라. 목적지에 일단 도착해서 남은 영상을 찍을게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가 장착이 돼 있으면 사실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이거든요. 근데 이 남의 차라 내가 하이패스를 등록해서 쓸 수는 없고 내 하이패스를 여기다 얹어놔도 마찬가지로 일반 차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억울한 감은 있긴 한데 뭐 내 차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살까? 난 4,000원이 하여튼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등록된 새 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져왔을 때 처음에 33km 탄 차량을 시승차로 받아온 거고 하루 다른 데 갔다가 오늘 지금 여기 오면서 총 주행거리를 570km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 시운전 한다 그래놓고 광주까지 온 건데 500km를 탔네. 사야겠다. 얼마라고? 1억? 못 사겠다. 아까 50km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보니까 38km 지점에서 리셋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찍힌 주행거리 플러스 38km니까 300km 탄 거예요. 300km 지금 운행을 했는데 잔여 주행거리 111km. 시내 주행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00km까지는 못 가도 350 이상은 가지 않을까. 아, 내 차 이렇게 자꾸 시승하면 사고 싶은 게 많아져서 큰일이야 이거. 돈도 없는데 적금 또 들어야 되나? 차 X가 안 이뻐 이씨. 못생겼어요? 어? 못생겼어요 차? 차? 아니 근데 Q7이나 Q8이나 SQ8이나 어차피 디자인 에어로 파츠만 틀리니까 근데 요거 진짜 편리파 너무 벌수 아니야 너무? 응? 너무 오래 써먹는 거 아니야? 뭐 있으니까 계속 써먹은 거 같고 근데 쇼가는 그대로 썼는 거 뭐 똑같은 거 썼겠지. 어떤 디스크 비싸부터 오토바이 샀어? 밤에 뭐 야간에 배달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 집 배달해 이거 여기 이거 충전기잖아 이거. 그거 내가 사고 달았어.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기잖아. 그러니까 와 어씨. 앞으로 안 떨어져 밑으로야. 어씨. 그러니까 오토바이 넘어져도 안 떨어진다 그러더라. 와. 와 피식스 좋다. 야 이게 다리가 안 닿네? 이거 타고 갈까 집에?